네, 저희 그 머신러닝을 하면서 그 머신러닝 13번 파일에서 아마 저희가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거를 했었을 거고요. 여기에서 아마 흑백 이미지, 컬러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 사이킬런이 가지고 있는 차이나라고 하는 JPG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로드를 했을 때 차이나라고 하는 이 변수가 타입은 numpy의 end array 타입이었었고, 그리고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어떤 이미지 한 장을 얘기를 할 때,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지 한 장일 때,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의 세로 길이, 그 다음 이미지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RGB 세 가지, 색깔을 얘기를 하고요. 색깔을 얘기하게 되고, 여기가 3이 아니라 4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R, 두 번째 G, 세 번째가 B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투명도에 대한 값을, 그 해당 픽셀의 투명도를 저장하고 있는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인 경우에는 height하고 width 2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color 이미지인 경우에는 height, width, 그 다음에 끝에가 3이거나 혹은 4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는데, 보통 정수인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 그 다음에 실수인 경우에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컬러 이미지인 흑백 이미지인지는 그 numpy 배열의 쉐입만 보셔도요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RGB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변형을 좀 해봤어요. 변형을 해봤는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차원이 요 가로에 있는, 세로에 있는 픽셀 수를 의미를 하죠. 두 번째 차원은 이 가로에 있는 픽셀 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란 얘기는 요런 판때기가 한 장, 두 장, 세장 요렇게 있을 텐데, 1번과 2번, 그러니까 요 두, 끝, 이쪽 두 개죠. 그 두 곳에는 뭘로 채워버리겠다? 0으로 채워버리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R 값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러면 요거는 초록색에 있는 그런 판만 선택을 한 거고요. 요거는 파란색에 있는 판만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차원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필터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필터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numpy.ones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에 제일 shape 있죠. shape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에 세 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런 배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가로, 세로 크기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RGB 쪽으로도 3개씩 있는, 이런 모습의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 좀 너무 엉망이긴 한데. 다시 좀 그릴게요. 지금 여기서 만든 거는, 세로 크기가 3이고요. 첫 번째 차원. 그죠? 그 다음에 가로 크기도 3이고요. 3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몇 개의
차원이 더 있는 거냐면 세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요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정육각형 형식으로 생겨져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모든 값들은 뭘로 채워져 있다? 각각에 있는 모든 값들은 1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에 있는 내용이 모두 1로 채워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판때기별로 첫 번째 판때기만 값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채워버리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터는, 필터 R이라고 할까요? 필터 R은, 이 필터에서, 이제 이미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군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요렇게. 세로 길이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세로 길이는 그대로 놔둘 거고, 1번하고 2번을 0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만 1을 남겨둔 거예요? 제일 앞에만 1이라고 다 남겨두고요. 여기만 다 1이라고 남겨두고, 나머지 뒤에 있는 두 개는 전부 다 0으로 바꿔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녀석하고요. 그럼 얘는 그 빨간색 쪽에만 뭔가 남아있는 그런 형식이죠. 이 녀석하고 합성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ol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china 이미지 배열과 지금 우리가 만든 필터를 같이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mode를 여기서는 valid만 하도록 same으로만 할게요. same은 어떤 역할이라 그랬죠? 원본 배열의 이미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배열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가 same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valid로 해버리면 얘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크기가 427이잖아요. 427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600인데, 그죠? 600이었나요? 뭐 대충.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3 곱하기 3이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가 3 곱하기 3이니까 요만큼 될거 아니에요. 요만큼. 그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다 보면,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이동시키다 보면, 크기가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다 보면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두 개가 줄 거예요. 그렇죠?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이게 세 개짜리를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두 개가 두번 이동이 못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두 개가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세 개를 다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 배열 자체가 R, G, B,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세 칸짜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성곱에서, 우리가, 합성고 신경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두 개가 이미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할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는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나 뭐5 곱하기 5나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끝에 있는 여기는 컬러 이미지면 여기를 3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흑백 이미지면 여기를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3이 들어가는 이유가 요거는 뭐 때문에? RGB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RGB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2차원에서 했었던 그 작업을 2차원 배열에서 합성곱하는 그거를 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 없죠. 여기도 세 칸이고 여기도 세 칸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 결과를 연산은 아마 그 1차원이나 2차원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이 필요하면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패딩이 필요하면 왼쪽 오른쪽 혹은 위아래쪽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패딩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저렇게 만들어진 거의 모양은 일단 모양부터 해볼까요? 모양이 차이나의 쉐입과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차이나의 쉐입하고 똑같습니다. 아, 640이었군요, 세로 길이가. 427, 640. 그죠? 원본 이미지 크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RGB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RGB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원본 이미지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게 same이라고 하는 합성곱 연산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려볼까요? plt.imshow. imshow를 하셔가지고 그려보도록 하죠. 무엇을 그리시면 되냐면, 컨브를 그리시면 돼요. plt.show 하셔가지고, 컨볼루션의 결과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 색깔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노란색밖에 안 나오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뭐, 데이터가 클리핑이 돼버렸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고, RGB 데이터인데, 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실수이거나,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정수여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면, 얘네가 이미지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지는 요 안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0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2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255, 제일 큰 거는 255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200, 뭐 10, 200, 뭐 20, 뭐 18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해버린 거냐면 이런 거를 곱해버린 거잖아요. 1111111111 이렇게 있는 거를 곱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0 곱하기 1, 230 곱하기 1, 255 곱하기 1, 벌써 255가 넘어버리죠. 그러면 이미지 스케일이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컬러 이미지는 0에서 255 사이이거나 0과 1 사이에 실수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곱을 하다 보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무엇을 하냐면 asTy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asType을 써서 여기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unsigned int 8비트. 그냥 int가 아니고요. 그냥 int가 아니라 u. u는 unsigned라는 뜻이에요. unsigned. 부호가 없는 integer. 정수란 얘기고요. 그리고 몇 비트? 8비트. 8비트를 이용하는 부호가 없는 정수.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결과를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바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그 자동적으로 오버플로우 계산해서 0에서 255까지 사이의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범위의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더 써주시면 되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는 워닝이 안 나올 거예요. 워닝이 안 나오고 이런 값이 나옵니다. 어때요? 뭔가 합성고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어떤 숫자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원본 이미지에 무엇을 씌워버린 것, 무엇을 씌운 거랑, 어떤 이상한 필터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미지가 약간 왜곡되어져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뭐 약간 뭐 초록 색깔도 보이고 노란 색깔도 보이고 그러는데 빨간색 부분이 좀더 많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연산이 된 거예요, 지금. 전체 그 원본 이미지 중에서 이런 원본 이미지들 중에서 빨간색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건물 주위에 조금 빨간색이 좀 많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보면 빨간색이 가장 진한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쪽들이 조금 도드라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요런 부분들. 그래서 마치 이 합성곱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미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더 씌워주는 역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곱을 필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필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필터를 만들어서 또 해볼까요? 다른 모양으로 필터를 만들어서 해보면 아까랑 비슷하게요. 이번에는 필터를 똑같이 numpython once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 거예요. table 333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 건데 이번에는 어디를 0으로 채워버릴 거냐면 가로세로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가로세로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있는 거 그러니까 0하고 2만 1로 남겨두고 0으로 바꿔 1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인덱스 1번 제일 마지막 인덱스 중에서 인덱스 1번만 원스를 그대로 남겨두고 1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인덱스 0번하고 인덱스 2번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판은 전부 다 0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버린 필터와 우리 차이나를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거예요. 컨볼브 차이나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필터. 그리고 그 모양은 죄송합니다. 여기 모드가 있어야 되죠. 모드를 원본 이미지 크기 그대로. 그래서 그 결과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컨브를 이번에는 모양 출력 안 해봐도 모양은 똑같을 거고요. 아, 쉐입은 그 다음에 여기도 점 sPipe numpy.unsigned.int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초록 색깔들을 좀 더 잘 표현하는 필터를 추가한 그런 녀석들인 거예요. 이미지, 원본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들은 보이죠? 원본 이미지의 대략적인 이미지, 그 모습들은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뭐 요런 부분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초록색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들 뭐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이랑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 그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 주는 필터의 연산을 하는 게 컨볼루션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코드 복붙 좀 하죠. 여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고
0과 2를 0으로 만들어버리고요. 2번을 1로 남겨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파란색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져 보이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은요.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2차원에서만 잘 알아주시면 나머지 3차원으로 하는 거는 확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본 배열이 이미지에 뭐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3차원은 저 뒤쪽으로 축이 이렇게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2차원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원에서 얘랑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짜리로 컨볼루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이런 연산을 수행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 칸씩. 물론 이동시키는 칸도요. 이동시키는 칸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칸씩 움직일 건지 두 칸씩 움직일 건지 세 칸씩 움직일 건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칸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픽셀씩 움직이는 거예요. 한 픽셀씩. 그럼 여기 있던 게 그 옆으로 딱 한 칸 옆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연산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연산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이동해서 똑같은 연산을 또 해요. 또 이동해서 똑같은 연산을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다 보면 그 원본의 크기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딱 도착할 때까지만 이동을 해버리면 처음 원본 크기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본 크기 보통은 원본 이미지의 크기랑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혹은 위쪽과 아래쪽에 0을 채워 넣습니다. 그것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혹은 두 번 더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원본 이미지랑 보통은 같게 만들어주고요. 근데 그 신경망에서도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줄여버리는 경우 이것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도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숫자들을 쭉 계산해서 이미지, 그러니까 필터링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합성을 해서 신경망을 또 통과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런 새로운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런 새로운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풀링. 풀링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 위쪽에 있는 거를 예를 들고 계산을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해보죠. 1, 2, 3, 4, 요거랑 요런 2차원 배열과 그냥 요 0, 1, 2, 0 하고 컨볼루션한 결과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컨볼루션 결과만 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예요. 그죠? 네. 요렇게.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될 거잖아요. 그다음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 그죠? 그냥 크로스 코릴레이션하고 컨볼루션하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게요, 우리. 원래는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반전시키지 않은 걸로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된 거라고 보면 되니까. 5 곱하기 2니까 여기는 10이고요. 그죠? 그다음 6 곱하기 0이니까 6이죠. 그죠?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여기 0인가요? 0? 0. 그죠?
원본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두 개.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이동시켜 나가는 거죠. 이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0,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여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2, 여기가 10, 그 다음에 6 곱하기 0에서 0.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주면 12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다 더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 더해주는, 그게 원래는 다 더해줘서 나온 게 그게 컨볼루션 결과인데,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풀은 이렇게 뭔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원래 풀장 그러면 수영장인데. 어떤 풀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인력 풀 그러잖아요. 인력 풀. 그러니까 인력 수영장, 인력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인재들을 뽑는 거를 인력 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네 개의 숫자들 중, 네 개의 숫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는 방법이에요. 이네 개의 숫자에서 원하는 값을 뽑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평균 풀링. 또 하나는 최대값 풀링,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개의 숫자를, 이네 개의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에버리지 풀링은 전부 다 더하면 12죠. 근데 숫자가 네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12 나누기 4니까 3. 이게 에버리지 풀링인 거고요. 맥스 풀링은 이네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맥스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컨볼루션 결과 안에서 평균 값을 선택하면 평균 플레인, 최대 값을 선택하면 최대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정의를 하자면 뭐 최소 플레인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맥스 풀링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평균 풀링보다도 오히려 맥스 풀링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컨볼루션 하게 똑같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 1, 2, 0을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한 칸씩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2, 3, 6, 7 하고 0, 1, 2, 0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0, 그 다음에 3 곱하기 1, 6 곱하기 2, 그 다음에 7 곱하기 0 이렇게 나오죠. 컨볼루션은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15가 나오는 거고, 맥스 풀링은 이 중에서 최대값만 선택하는 거여서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풀링 그러면 15를 4로 나눠준 값이 평균 풀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컨볼루션의 결과를 숫자 하나로 대표를 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로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 하나로 대표하는 방법을 풀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풀링을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맥스 풀링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연산, 합성곱 연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 설명을 드렸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따 오후에는 그럼 컨볼루션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용어들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